어쩌다가 의대만 다니게 된 거예요? 의대에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제가 눈을 좀 다쳐서 그 서울에 거기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그 왜 굳이 초등부 의대반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대치동 실제 커리큘럼을 들어보니까 여기 다니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얘들아, 오늘 수학수업 같이 할 새 친구들이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 나는 서울대학교 의대 다니고 있는 민준이라고 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오늘 잘 부탁해. 안녕 얘들아, 나는 연대 경제학과. 사실 난 이제 졸업해서 진짜 그냥 어른인데 열심히 배울게 얘들아, 반가워.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학년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약 3.5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 와, 10살, 11살. 11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자, 우리 오늘 수업할 내용은 시간에 따라서 나이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을 활용을 한 영어 문제를 한번 풀어 볼 거예요. 영어 문제라는데? 이거 다 영어야? 아, 사실 교재도 영어여가지고 숙제가 주로 영어 교재로 이렇게 나온다. 엄청 긴데? 영어는 문제 꼈는데? 수학이 문제가 아니네. 지금 약간 미국 초등학교에 있는 거 같아. 약간 영어 유치원 온 거 같아. 그러면 재성이가 한번 읽어볼까? Anna and Bella are celebrating their birthdays together. 5 years ago, when Bella turned 6 years old, she received a newborn kitten as a birthday present. How many years older than Bella is Anna? Wow. 혹시 외국인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 명이 아니야. 아, 벨라가 다른 애가 또 있었구나. 투데이가 두 명이랑 키튼까지야.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이게 AMC 8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그게 8학년까지 칠 수 있다는 미국 경시대회 문제이거든요. 리시브드 이거야? 100 리시브. 자, 그러면 우리 재서이가 먼저 나와서 한번 풀어볼까? 쇼워크도 해야 쇼워크도 해야 쇼워크 프리프로젠 쇼워크로 해 쇼워크 지니어스 Can you explain? Do you know? Do you know? 설명까지 할 수 있겠어? 영어로 말해도 돼. 5 years ago, Bella was 6 years old and she got a newborn kitten for the birthday present. Nowadays, the sum of the ages of the Bella and Anna and the kitten are 30 years, so we need to subtract 16 from 13, which means 14. However, it says Bella is 11 years old, which makes Anna 14 years old, so if you subtract 14 by 11, it becomes 3 years. 의대반이 아니고 하버드반이었네요. 아니 영어를 진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접속사를 몇 개 쓰는지 몰라. 내가 쓸 수 없는 단어를 나도 하버드 나오고 막 위치 계속 위치스, 나오고 와. 다 알아들으셨어요 영어에서? 들으면서 이거를 쓴다. 바로 말하면서 저도 뭐 이렇게 쓰라고 하면 쓸 수 말로는 못할 것 같은데 에나 11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풀어? 아 진짜 어렵다. 내가 나와. 지금 막 겨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게 몇 학년 거예요? 5학년이에요. 와. 근데 이건 현지 미국 애들이 배우는 거잖아. 이게 그 미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혹시 영어를 원래 잘했던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냥 많이 해서. 그럼 혹시 몇 학년 때부터 영어가 이제 확 된 것 같아요? 6살이요? 와, 6살? 그때부터 영어 유치원하고 계속 영어 유치원하고 그냥 한국에서 계속 영어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재석이는 아쉽지만 이제 다른 학원에 가야 돼서 안녕. 네, 그러면 승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5학년 근데 이거 풀 수 있어요? 어
근데 진짜 어려운데요? 아니 저는 절대 5학년 때 이런 거 못 풀었는데. 기억부터 왜 옳은지 설명 한번 해볼까? 디귿은 마이너스 25는 음수니까 아예 없다고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수상인가? 중학교 때 뭐야? 중학교 때 루트를 배웠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7의 제곱근은 루트 7이다라 루트 7은 7의 제곱근이 약간 어선에 따라서 호환 관계가 달라지는 거. 그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지? 그럼 이걸 정리해 줄 때 어떻게 정리해 줬었죠? 마이너스 절대값 A 그리고 E 절대값 B 절대값을 중학교 때 배웠나? 이거 약간 고등학생들도 이거 그 개수 고르다 약간 헷갈리는 거잖아. 맞아.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진이를 좀 볼까요? 서진이 지금 혼자서 무슨 흉년이 하고 있어요. 나랑 그냥 차차 풀고 있는데. 38 더하기 11을 밑에 한번 적어볼까? 거의 지금 알파. 시간 할까요? 예! 사실 우리가 아까 각자 짝꿍 옆에 있었잖아. 네. 진짜 이 짝꿍이 수박 푸는 게 진짜 달라요. 지금 이렇게 봐도 L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게. 그치, 일단 또 L이 그냥 L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곱수에 또 이게 6을 곱해가지고 또 이게 심지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그건데 자기가 표까지 그리면서 이 경우의 수를 따진 게 진짜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는 루트 대소관계. 이것도 그냥 부등식을 보고 부호 다른다는 거 유추해가지고 1쌤 보고 부호 유추해서 바로 절대값 씌워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거는 진짜 다르다. 좀 땀이 찬. 진짜 대박이네.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 풀고 있잖아요. 그럼 반에서 수학 풀면 몇 등 정도예요? 단원평가 볼 때 거의 2등 정도가. 그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중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데 거기서 2등, 3등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체육이랑 미술. 체육이랑 미술. 서진 친구는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미술. 아, 미술. 서진이는 아까 수학 풀 때 어땠어요? 쉬웠어요? 척척척척 풀던데. 조금만요. 아, 근데 저 8살이면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문제 푸는 가치가 신기한데. 고민하고 있더라, 혼자서. 오. 이렇게 계속 쭉쭉쭉 풀더라고. 그럼 저희 앞에 애나인 벨라 해가지고 아까 키튼이랑 그 나이 계산한 문제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 문제는 다 이해하고 풀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the sum of가 잘 몰랐는데 나이 예상대로 그냥 다 합하는 것 같아서. 와, 예상했어. 그런데 맞아. 와, 그럼 사실 저기 sum 말고 막 receive나 newborn, return 좀 어려운 단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런 단어 다 아는 단어였어요? 그거는 알. 어려운 시기 쉽지 않아요. 어쩌다가 의대반 다니게 된 거예요? 의대에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제가 눈을 좀 다쳐서 그 서울대 거기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그 치료해 주신 선생님이 멋진. 와, 지금 자소서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느낌이었어. 어릴 때. 와, 대박. 서진아가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여기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서울의대에서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저도 아직 그렇게 완향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이 정도 하면 서울대 가서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지금 엄청 어려운 걸 잘하고 있어요. 혹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거 풀 수 있었나요? 풀 수 같은데 이거는 진짜. 형은 어떻게 의대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막 승현 학생들처럼 어릴 때부터 한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하면서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의대 준비한다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수능 한 몇 개 틀려서 의대를 가게 되었어요? 세 개 틀렸습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촬영해봤는데 어땠어요? 처음 찍는 거라 조금 긴장되는데 재미있었어요. 조금 긴장됐어요. 조금 긴장됐어요. 이 배우배한테 한마디 하셔야죠. 약간 저쪽 방에 있을 땐 약간 무서웠는데 여기 넘어오니까 이렇게 너무 귀엽고 너무 기특하고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초등학생 의대만 수업 들었잖아요. 네.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네.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어. 그 자식한테 초등학생 의대만 보낼 건가요? 안 보낼 건가요? 아, 원래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안 간다였는데 보고 나니까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스케치북 갔을 때는 진짜 절대 안 보낸다였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 보낼까 말까 아직은 좀 망설여진. 왜냐면 초등학교 때가 학교 갔다 와서 좀 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 같아서 오히려 좀 취미를 많이 가져오기랑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초등학교 의대반 탐방이었고요. 그리고 저 이거 광고 그런 거 아니고요. 초등학교 의대반 어떠셨는지 댓글로 이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아, 끝났다. 아니, 이제 약간 헷갈리니까 진짜 아, 그냥 저녁이야. 학원 갔다 온 느낌 어렸을 때. 아까 올 때 아침이었는데. 아.